모든 구도자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바로 이 해탈에서 비롯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탈이라고 하는 이 용어, 지금 마하리시 선생이 계속 그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로부터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갇혀 있는, 구속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롭게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의식이 이렇게 해방되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와 모든 구도자들이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러한 자유인, 대자유인, 해탈된 그러한 의식이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진리 공부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깨달은 스승들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해탈해야 할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왜냐면 앞만 들여다봐도 자기는 지금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스승이 아무리 너는 본래 자유야. 너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현재 지금 자기 자신을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자유는 개코나 무슨 자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되는 일도 없고 맨날 생각하는 거 보면 찌질하고 일상생활에 맨날 걸려가지고 자빠지고 맨날 후회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때 그런 모습이 무슨 자유. 도처에 자기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전부 다이 구속인데 근데 왜 선생님은 자꾸 너는 자유라고 얘기하냐 말이야. 뿔따분하게. 어? 그렇지 못한데. 삶이. 아무리 지금 현재의 이 개체적 캐릭터를 구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유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본질은 현상 생활이 어떤 구속에 얽매여서 찌질하게 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은 자유 그 자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본질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 이것이 나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는 착각 때문에 지금 내가 구속당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본래 참나가 어떻게 구속을 당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는 자유롭지 못해, 나는 구속당하고 있어라고 왜 착각을 하느냐면은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나의 의식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개체 의식 상태에서 보니까 자유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을 비롯해서 깨달은 석가모니, 마하리시, 마하라지, 일체가 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껍데기, 이 캐릭터는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구도자들의 죽을 때까지 해탈을 꿈꾸면서도 해탈하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개체적 자아가 해탈하기를 꿈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 50년을 해도 안 된다. 아니, 500년을 해도 안 된다. 5만 년을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개체적 자아라는 것은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의 이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 세계의 메커니즘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조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을 벗어나서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상 세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자체가 이미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 구속을 벗어났다는 것은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현상적 캐릭터가 구속에서 벗어나서 헐헐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깨달은 스승도 그런 거 없어요. 현상적 이 캐릭터는 온갖 구속에 평생 시달리다가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깨달았으니까 세상살이 하는데 일체의 구속이었겠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 선생님이라고 뭐 깨달았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뭐 그럴 것 같죠? 그런 거 없어요. 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진 이 현상적 존재는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온갖 구속 속에 온갖 조건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승들이 입만 열기만 하면은 너는 본래 구속이 없다. 너는 본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껍데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본래 성품, 참나로서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참나인 절대가 무슨 구속이 있어? 무슨 구속이? 절대를 구속시킬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개체적 자아를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놈을 지금 얽어매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구속들? 그거는 이 진리를 아는 순간, 내가 본래 절대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모든 조건과 그 모든 구속은 그거는 더 이상 구속이 아닌 거예요. 왜? 참나를 구속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현상적인 그냥 껍데기로서의 구속이잖아. 그건 진짜 구속이 아니거든.